수적으로 중간 기준 안내합니다. 남은 기준인데 행사 위원을 당장 모셨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짜 자신 있습니다. 꼴찌하지 말자. 일단 제일 결정적으로 조라는 거는 한 팀이라는 이야기인데 둘이서의 호흡도 많이 연습이 안 돼 있고 연수 자신감은 좋은데 아직까지 숙지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서영이는 동작이 약간 자신감이 좀 없어 보여요. 자기가 마음적으로 너무 안 좋았고요. 저 자신한테 실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고 되게 자신만만했는데 너무 자만했습니다. 나연이는 음악이 작다고 해서 자기들 춤이 작아지면 안 돼. 초반에 어색하다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 뒤에 아 춤춰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바뀐 느낌이. 그런 평가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정이는 데뷔를 할 수가 없어.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네. 지금 틀리는 건 용납이 되는데 데뷔를 해서 무대에 섰을 때 이렇게 주는 건 창피한 일이야. 그냥 좀 많이 안 좋았던 것도 사실이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정도도 아니어서 진짜 뭘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이대로면 데뷔도 못 하겠구나. 데뷔를 시켜주셔도 저희가 이제 못하면 욕을 먹는 거니까 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도 느꼈고 하면 잘하니까 꿈을 향해 깨어나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나영이는 혼자 했는데 자신감이 좋은 건 정말로 칭찬을 하고 싶어요.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근데 춤이 이제 율동 너무 정직해. 기계처럼 춤을 많이 춰. 로봇 같다고 이렇게 딱딱딱딱 아 나를 유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많이 몸이 뻣뻣한가 보다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진짜로 오늘 이렇게 욕 먹고 이렇게 틀리는 건 문제가 안 돼. 데뷔해서 욕 먹는 건 진짜 문제야. 데뷔해서 욕 먹는 건 진짜 문제야. 본인들 댄스 가수잖아. 댄스 가수인데 노래하고 춤을 못 춘다고 하면 욕 먹어도 싸지.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알죠? 1등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나현. 2등은 공동 2등 했는데요. 연수야. 나영양 2등했습니다. 꼴찌 친구와 4위 친구가 남았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지옥훈련을 다 자청했는데요. 혹시 실망스러운 내 모습이 싫어서 지옥훈련 받겠다 손을 들어주세요. 많이 제 자신한테 화도 나지만 제가 느낀 감정이 있으니까 그 감정을 또 다시 안 느끼려고 더 열심히 해서 제가 의심이 좀 많고 제 자신에 대한 기준이 좀 높아요. 이번에는 저한테 제가 만족을 못했고 그리고 잘 못한 걸 알기에 자원 지원했기 때문에 나영, 서영, 유정야 세 친구가 오늘 지역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개조의 용감로 지옥의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했습니다. 지옥의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제이 컴퍼니 조영현 대표입니다. 팀제이 컴퍼니 팀장입니다. 팀제이 컴퍼니 트레이너 김우리입니다. 제가 안 되면이라고 하면은 될 때까지라고 오른손 올리면서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 되면 땡까지. 다시 안 되면 땡까지. 다시 아 다시. 진짜 가슴이 철렁했어요. 와 진짜 장난 아니구나.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을래요. 아 정말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다 무섭게 생기셔서 좀 겁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자, 트레이닝을 시작할 건데 신속하고 빠르게 참으세요. 부탁드세요. 진짜 크게 살게요. 근데 너무 미안한 거